북한 김정은은 왼쪽 발목에 물혹이 생겨서 수술을 한 것이라고 국정원이 공식 확인했습니다. 또 살을 빼지 않으면 발목 질환이 언제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정혜전 기자입니다. 국정원은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은이 왼쪽 발목 복사뼈 부근에 물혹이 생겨 9월 초와 이달 초 사이에 낭종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5월에 발병을 했고 발목 근육 손상, 즉 진단은 타슬 터널 신드롬이라고 물혹이 복사뼈 부근에 생긴 거고 족근간 증후군이란 발목의 안쪽 복숭아뼈 부근 신경과 혈관이 압박을 받아 통증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 뼈 사이에 그 터널이 형성이 됐는데 거기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이거 움직일 때 혈관이나 신경이 눌리니까 쩔뚝거리는 거예요. 김정은은 현재 회복 중이지만 수술 후유증은 물론 재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고도 비만에다가 지나친 흡연을 하기 때문에 그 수술해도 재발 가능성이 때문에 완전히 고질병일 거다. 잘 안 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kg이 넘는 살을 빼지 않고 무리한 공개 시찰을 계속할 경우 언제든 발목 질환이 재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를 대비해 김정은이 최근 북한 의사들을 유럽에 보내 발목 질환을 공부하도록 지시했다고 국정원은 보고했습니다. 김정은은 40일간의 잠적 끝에 지난 14일 왼손에 지팡이를 짚고 현장 시찰하는 모습을 처음 공개했는데 국정원은 지팡이가 의료용이고 보도 전날인 13일 방문한 것이 맞다고 확인했습니다. TV조선 정혜전입니다.